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비전무기 히든룩이죠. 양머리 히든룩에 대해서 어떻게 얻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기를 얻게 되면 지금 제 무기 있잖아요. 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부분 있죠, 빛이. 요 부분이 양머리로 변하게 돼요, 히든룩이어서.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필요한 건 비전무기 6레벨이 돼야 돼요. 유물력. 유물력을 좀 먹어야 되죠. 저는 비전으로 좀 갈아탈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 상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전부 먹으면 6레벨이 될것 같아요. 네, 좀 먹어볼게요. 여기서 끄고 먹어야죠. 상자는 이거 하나 먹고, 네, 6레벨 충분히 될것 같네요. 하나 먹으니까 바로 또 차네요. 네, 그냥 다 먹을게요. 그냥 어차피 이거 비전에 쓰려고 모아둔 거라서. 싹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먹고, 먹고. 네, 6레벨 됐을 거예요, 아마. 6레벨까지, 아마 9레벨인가 10레벨까지는 쉽게 오르는 거여서. 충분히 6레벨 됐을 거예요, 저 정도면. 이제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네, 굳이 비전 특성으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1단계는. 어차피 유물력도 올려야 되니까, 그냥 올린 김에 그냥 요 상태로 해볼게요. 저 비전은 저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특성도 지금 귀찮아서 다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 첫 번째 걸로. 네, 어쨌거나 여기서 와이번을 타고, 진홍빛 숲으로 가시면 돼요. 진홍빛 숲. 계속 나오네요, 이거. 확실히 비법은 좋은 게 생존기가 두 개나 있어요. 상투랑 얼방. 상투가 특성으로 찍은 건가? 아니,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 같네요, 상투를. 포작도 찍으면 생존기가 3개네요. 엄청 좋네요. 아마 환영복 지난다. 얼음발은 사라질 거예요, 이제. 디버한테도 얼음발 사라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약간 법사를, 특성을 살리는 패치인 것 같아요. 얼음발은 말 그대로 얼음발이잖아요. 냉복 거잖아요, 냉복거. 스킬 이름 자체가. 그래서 화법이랑 디버한테서는 뺏는 것 같아요, 얼음발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앞에 심장나무 암사슴 있죠? 요거를 그냥 양변을 하시면 돼요. 양변 여기 있네요. 양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불안정한 양 이래서 점점점 이러는데, 예, 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쿨렌을 걷죠. 여기로 날아가시면 돼요. 이각 지역마다 하나, 둘, 셋, 넷, 다 1, 2, 3, 4, 5 다섯 지역이죠? 각 지역마다 특정 몹을 양변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로또예요, 로또. 거의 운빨 게임이 운빨. 이걸 다한 다음에는, 수호자의 전당 있죠? 마법사들이 모이는데, 글로 그냥 맨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운 좋으면은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은 그냥 계속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운빨이에요, 운빨. 근데 운빨을 만들려면 지금 하는 요 선행을 하셔야 돼요. 비법 유물 6레벨 이상 찍으시고 요 양변하는 거 있죠. 양변하는 거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운빨이든 뭐든지 뭐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도 제가 요 양변이 오늘 양변 다 하고 수호자의 전당을 갔는데 뭐안 된다 하면은 네, 거기서 끝이에요. 공략 동영상도. 뭐 돼야지 다음 거를 찍는데. 일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쭉 가시면 돼요. 길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뭐야? 초원 룸불 송아지 있죠? 저거 양변하시면 돼요. 이제. 예, 그럼 또 점점점 이러죠?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이제. 다시 이제, 와이번 타러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성을
아, 냉정을 찍었으면 편했을 텐데. 냉정 양변하면 되는데 제가 냉정을 안 찍었네요. 아, 지금 제 특성 그냥 지금 제 특성은 제가 막 찍은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 높은 산 있죠? 바로 아이고 요캐릭은 이게 안 찍혀 있네요. 예. 아이언혼 거주지로 가시면 되는데 요캐릭터는 이게 안 찍혀 있는 관계로 좀 띄워야겠네요. 예, 천둥 어디로 가야 되지? 돌발굽으로 가서 저는 일단 뛸게요. 예, 동영상은 여기서 잠깐 중지시키고 아이언혼 도착하면 다시 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도착을 한건 아니고 아이언혼 거주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천둥 토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아이언홈 거주지가 안 찍혀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 분은 여기 있거든요. 높은 봉우리 염소 있죠? 굳이 아이언홈으로 안 가셔도 돼요. 찍혀 있는 분은 아이언홈 가는 게 빠른데, 안 찍혔으면은 가시는 길에 보면 오르막길이죠. 여기 높은 봉우리 염소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양변하시면 돼요. 예, 굳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예, 찍혀 있는 분은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안 찍힌 분은 예, 가는 길에 길목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도착은 안 하셔도 돼요. 다시 그러면 잠깐 끄고 도착하고 키겠습니다. 동영상은 예, 지금 이제 도착한 거예요. 아이언혼 거주지에 이거 찍고 여기 찍힌 분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죠. 바로 앞에 있어요. 얘 양변하시면 돼요. 내리자마자 양변하시고 네, 타셔서 노르라질로 가시면 돼요. 바이샤라인. 네, 지금 세 지역 했고 이제 두 지역만 하면 돼요. 바이사라랑 아지스나 다 쉬워요. 와이번이 찍혀 있으면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다 근처에 있어요 전부. 아, 이거 따로 뺄수 있는 거 아시죠? 수호자의 전당은 자주 가니까 저는 이거 순간 이동해서 수호자의 전당은 따로 빼서 해놔요. 네, 거의 도착했네요, 이제. 혹시라도 이걸 노리시면은 하루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운빨이니까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수호자의 전당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타셔가지고 이쪽 길 있죠? 여기 사이길 여기로 가시면 돼요. 위로 가서 이 작은 강 점프로 건너신 다음에 아우 저녁해서 난리 났네요 지금. 얘를 양변하시면 됩니다. 야생 꿈 길잡이 아닌가? 네, 됐죠? 아우 깜짝 놀랐네요. 저 말이 안 떠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말이 떴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지스나 가시면 되는데요. 일리다리 격전지인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지스나에 있는 데 중에서 네, 일리다리 격전지 여기로 가시면 돼요.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요쪽 윗길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끝에 있죠. 절벽, 벼락날개, 히포그리프. 벼락날개, 히포그리프, 양변. 예,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수호자의 전당으로 가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유물무기 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물약만 먹어주고 이것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 전당 가운데로 가서 능력까지 좀 찍어야지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와서. 6렙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선택권이 없고요. 얘는 심폭이네요. 당연히 비작부터 찍어야죠. 얘는 뭐 선택이 없으니까 다 찍고요. 네, 이 정도면 6렙 된것 같아요. 됐으니까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아, 여기는 광고. 빨리 차단 좀 할게요. 네,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면은 계속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 안 되면은 나올 때 그때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예, 안된거 같네요. 폭발성 양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안에서. 여기서 한번 대상. 폭발 찾아볼게요. 없네요. 폭발성. 예, 없네요. 이건 꽝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이렇게 매일매일 한 번씩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를. 그럼 폭발성 양이 생기는데, 그게 있으면 우클릭 하신 다음에 터트리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 스토마임 있죠? 스토마임. 여기 룬숲. 룬숲에서 양을 또 찾으셔가지고 터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아마 쾌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엘린 숲 가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말로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후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요 정도까지는 해두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운빨이든 뭐든 발생을 하니까 요까지 다들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